박싱은 팟패치에서 직구한 것들 뽑아볼게요. 총 4개의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팟패치는 이 브랜드의 각 부티크에서 발송이 돼서 이렇게 각각 다 따로 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셀린 선글라스를 구매했어요. 제가 거의 어두운 컬러 선글라스밖에 없어서 이렇게 흰색 프레임의 선글라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약간 캐치아이 느낌의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셀린 선글라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4개 중에서 이렇게 3개를 팟패치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팟패치에 셀린 선글라스 종류들도 되게 많이 있고 약간 이렇게 캐치아이 프레임이 제 얼굴형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 이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맞이 선글라스 쇼핑도 해봤고요. 네이비 컬러의 볼캡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볼캡 많이 쓰잖아요. 브랜드 이름이 자수로 포인트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랑 선글라스 같이 써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짜잔! 제가 요즘 또 약간 이런 꽈배기 니트에 꽂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귀여운 포켓이 있고 얘는 사이즈가 다 솔드아웃이라서 남아있는 사이즈가 XX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XX라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가 진짜 예쁜데요. 되게 묘하면서 시원해 보이는 하늘색 컬러이고요. 뭐 흰색 바지나 데님 스커트 이렇게 같이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린넨 팬츠.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도는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블루 컬러가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요 브랜드인데 이 뭔가 심플하면서 이렇게 포인트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제품들 언박싱을 해봤고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화이트랑 블루 계열의 제품들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팟패치에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코드도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꼭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궁동 처음 오지, 강초. 주인 언니가 너 알아봐줬어. 응? 저기요. 칸추씨 나 아직 절로 아이템도 다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아웨라 조용해서 좋다. 안에 시끄러우면 칸추 막 그거 했을 때 그치? 말 수 없는 엄청 많네? 자리가 어때?
캠프장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 한초야. 1년 만. 자, 오늘은 칸초의 패션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델분께서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룩 입어볼 건데, 이거는 칸초를 닮은 곰돌이가 프린트된 티셔츠고요. 되게 야들야들하고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티셔츠에 이렇게 볼캡 캐주얼하게 써볼 거고요. 이거는 흰색 맨투맨인데 알록달록 프린트들이 인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하늘색 스카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 컬러랑 그린 컬러 조합의 카라티입니다. 색감이 귀여운 요 세 번째 옷까지 해서 입어보도록 할게요. 칸초 준비됐나요? 오, 힙해. 이렇게 저도 곰돌이고 칸초도 곰돌이에요. 이렇게 곰돌이입니다. 이제야 앉아. 앉아. 그치. 그쵸.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나가자. 뭐예요? 그러면요, 초등학교에 있는
빨리 줘. 먹어. 대박. 이게 약간 우리 아빠 닮았는데. 날이 너무 흐리다. 진짜 그거 생겼잖아. 그 우리 오늘 달려고 했던데. 그거 그 뭐지? 토크 파는데. 네. 되게 신기하다. 토가 여기 있어. 어머, 얘네 괜찮지 가영.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진짜? 응, 잘 써.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응. 이것도 귀엽다. 꽃무늬. 요즘 이렇게 안 해. 그럼 아, 이거야? 이거잖아. 이건가? 어, 나 이거 하기 너무 나 자 부끄러워. 팬티가 확실히 푸짐하네. 그렇죠. 아, 아니구나. 지금 한 3일차 정도 됐는데요. 3회차 되니까 이상한 거위 목소리가 나고 있어요. 기침도 계속 하고 목도 아프고 설사도 조금 하고 코로나 막차를 타서 이렇게 뒤늦게 누워있대요. 저는 지금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 근처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찍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슴 밑에가 막힌 것처럼 엄청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코로나 5일차. 침이랑 목 아픈 거는 거의 줄어들었고요. 가래랑 콧물이 좀 있고 가슴 쪽이 계속 약간 답답한? 남편도 양성 나와서 지금 같이 격리 중인데 남편도 열 나고 그다음에 남편은 구토 증상까지 있습니다. 칸초는 뜻밖의 일주일 동안
엄마랑 집에서 있어요. 먹어 먹어.